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미국은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오늘 이제 아침 방송이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뒤에 뭐 이런 뉴스가 다 있지? 하는 아이템도 있고 그야말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주 그냥 날카롭게 그 지역을 확 뚫어보는 것과 같은 선거 캠페인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미국의 역사로는 굉장히 중요한 22년 징역형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앞에 보도해드려야지 될 뉴스는 따로 하고 그리고 아침에 제가 헤드라인에만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고 미처 전하지 못했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될 것은 지금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께 맨 앞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고 그리고 가는 기간이 G20 정상회담과 겹치며 여기서 이제 미국이 그 모든 정보를 다 알아서 일부러 이제 기밀을 해제하고 공표를 한 거죠. 어제부터 시작된 이게 이제 굉장한 핫 뉴스였고 그에 관한 과연 이 성사가 잘 될까 등등의 얘기는 아침 그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복하기 싫어서 여러분들께 항상 레이티스트만 오늘의 미국 그 탑뉴스 브리핑에서는 전해드립니다. 성공을 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보면은 북한, 러시아, 미국, 한국이 이번에 회담이 성사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네 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 성공 여부 등등은 전문가의 예상을 여러분들께 아침에 방송을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이 이처럼 이 같은 것을 공개한 것은 좀 살살해라. 그리고 이제 뭔가를 방해하려는 방해 공작인 거 분명하죠. 좀 전에 이제 잭 설리반 미국의 안보 보좌관이 북한에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미국 측에서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에 무기를 줘서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사용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 무기로 곡물 저장고가 파괴되고 이제 겨울철이 오는데 사람들 따뜻하게 온방 기간 산업 시설도 폭파될 거고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그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지? 다시 한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기 전에 경고를 한 겁니다. 블라디보스톡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곳도 둘러서 여러 가지 이 무기 지원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받을 것 등등을 의논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국이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거의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7월 달에 뭐 이거 한국에서도 알고 다 아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세르게이 쇼이구가 북한에 가서 무기를 지원해달라 하는 부탁을 했었다는 이거 러시아가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미국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물론 이제는 그 수장이 죽고 말았죠. 프리고진이 그 바그너에는 무기를 준 어떤 그 정황 이상 준 그 증거 미국에서 말할 때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군에게 직접 무기를 지원해서 그 러시아 정규군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해서 썼다. 아직까지 이건 없는 것으로 미국이 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계속 뭐 주의, 워치 이런 것을 노리스 같은 것을 줬지만 이제 G7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과 맞물려서 정말 바깥에 나가기 싫어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무장한 기차를 타고 푸틴을 만나러 가는 이 시점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국은 북한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서 받을 최첨단 기술이 무엇인가 받을까? 뭐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를 엮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서방 강대국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때는 나치 정권 하에 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니 뭔 소리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유대인의 자식이잖아.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무조건 숭상한다는 거예요.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가. 그래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나치로부터 해방시키겠다. 나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게 이제 그 러시아의 바깥의 뉴스를 잘 모르는 러시아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오민 정책을 하는 거죠. 러시아가 과거에 전쟁을 치르면서 독일을 물리친 이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갖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에 아직도 나치가 있는데 그것을 물리쳐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과거로 가면 거기 또 러시아 땅이었던 적도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것으로 가지고 온다 해서 우매한 러시아의 국민들은 또그 말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도 해외 나와서 공부도 하고 뭐 바깥 바람도 쏘이고 요즘은 뭐 많은 뉴스를 국가에서 아무리 막아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틈새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말을 다 믿지는 않죠. 더군다나 프리고진이 숨지기 전에 많은 것을 얘기했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국방부에서 아주 배불리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의 아주 음흉한 속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서 그때도 한번 awaken, 깨어난 러시아 사람들도 있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문인 미하일로 포도르라크가 러시아 대통령이 이렇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좋아한다. 대통령으로 옹립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이 만든 세계에 갇혀서 사는가, 이런 걸 이제 알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들이 뽑았죠. 선출해서 뽑은 게 젤렌스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 전문가들은 푸틴이 이제는 또 완전히 반유대주의로 나가고 있네. 그런 극단주의로 나가고 있네. 하고도 해석을 합니다. 아무 말이나 다 해보는 겁니다. 이 우매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그리고 미국에도 정말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그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또 안정적이지 않은, 뭐 심지어 이분은 제가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진 않지만 자녀도 너무너무 많아요. 뭐 다섯 손가락 훨씬 넘어갑니다. 훨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뭐 때로는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가운데서 자녀가 많으니까 성전환을 한 자녀도 있죠. 그 자녀는 아버지를 또 욕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사생활 이렇게 복잡한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그만큼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보통 사람의 잣대로 잴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어떤 부분에선 굉장한 능력자고 이 스페이스X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가 지금 잘안 돼요. 지난해 가을에 인수하고 나서 오늘은 미국에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반명예훼손 연맹을 나 고소하겠어. 그 안티 디포메이션 리그 ADL이라고 약자로 부르고 있죠. 알파벳 따서 왜 고소하냐? 이반 명예훼손 연맹이 그동안 트위터 X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성명 같은 거 발표한 것. 그것 때문에 이 X가 광고료가 엄청 줄어들었어. 60%나 줄어들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X라는 그 플랫폼과 나를 반유대주의자라고 거짓으로 비난을 한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소할 수밖에 없겠네. 난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와 연관된 것들이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반유대주의자도 아니다 하는 오명을 벗으려면
반명예훼손 연맹을 고소를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반명예훼손 연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해야지만 되겠네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네요. 이거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뭐몇 시간 만에 900만 명이 뭐 보고 리트윗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반명예훼손 연맹이 백인우월주의자들 비난하고요. 반유대주의자들 비난하고 음모론자들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가 이 테이크오버 한 뒤에 이런 음모론자들 반유대주의, 뭐 인종차별주의자, 반아시안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다는 겁니다. 그걸 막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또그 광고를 뺀 그런 점잖은 브랜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팍스에서 점잖은 브랜드들이 예전에 그렇게 인기가 있어도 터커 칼슨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음모론 막 하고 그것도 작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럴듯하게 써주면 터커 칼슨은 또 그걸 더 그럴듯하게 읽죠.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래서 점잖은 광고주들이 거기 광고를 하나도 안 하고 아주 허접한 광고들이 쫙 붙어 있었거든요. 지금 트위터가 나오고 나서 점잖은 광고주들이 빠지는 이유가 그렇게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인종차별주의 이런 모든 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허락하니까 실제로 또 일론 머스크가 반명예 그 훼손 연맹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 이미 고소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뭐 약자로 뭐 Center for CCDH라는 아무튼 약자로 뭐 그런 모든 뭐 혐오 이런 것을 싫어하는 그런 단체가 발표한 걸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X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N자 단어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단어에 하루 트위터에 올라오는 게그 전보다 3배 정도 되고 그리고 무슨 뭐 성소수자에 관한 것도 뭐 말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다는 것이 발표가 되니까 우리가 수입이 줄어들어 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공격을 했다. 푸틴과 같이 유대인 이게 이제 연관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또 아주 미국의 미래와 연관된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19명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조지아주에서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뭐 전화도 걸어서 압박도 하고 뭐 음모론도 꾸미고 실제로 가짜 선거인단도 만들고 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늘로써 전부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도 많이 이런 그 재판 케이스가 기소 케이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일부는 트럼프에게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주 콕 집어서 뭘 잘하잖아요. 미시건주 유권자들을 향해서 전기 자동차 시대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끝내버리겠다. 이거 미시건주의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스윙 스테이트고 2000년도에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기 자동차 하는 이 행정부의 미친 개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광기 어린 이게 시행된다면 위대한 미시건주에는 더 이상 자동차 산업이 없을 것이다. 없어질 거다. 그리고 다그 모든 것은 중국이 가져가. 그러면은 이제 중국도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더블로 본인에게 이제 호감도를 갖게 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트럼프에게 투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주변 사람들도 트럼프를 지지하도록 해 주세요. 저는 이 모든 미시건주의 훌륭한 일자리를 지킬 것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올 겁니다. 자동차에서의 선택. 하면서 미시건주의 유권자를 향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 투자에 대해서 지지를 한 미국 자동차 노조 원장 샨 페인이라는 사람도 비난을 했고요. 아무튼 나를 지지하면 이 광기를 끝낸다. 전기 자동차 광기를 끝낸다. 이 얘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뭐몇 개월 전부터 계속 해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이든은 미시건의 재앙이다. 또 환경극단주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환경극단주의라는 것이 미국의 근로자에게 너무나 무정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다. 아주 표현 잘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전기자동차로 가면은 전기자동차는 사람이 덜 필요하고 그리고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뭔가 부품을 조립하고 손으로 해야지 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미래를 지금 준비해 놓지 못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공화당, 민주당의 전부 행정부들이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모르고 못해놨단 거기에 아주 오점, 약점 같은 것은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 이런 이슈고요.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초조할 겁니다. 오늘은요,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선동 음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가 전복 음모, 선동 음모. 그 선동 음모로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즈라고 극우 무장한 채로 의사당에 들어갔던 프라우드 보이즈를 만든 이 에니케 타리오. 이 에니케 타리오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22년 징역형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오랜 그 징역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뭐 오스키퍼스의 무슨 파운더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징역형을 받았지만 18년이 최고였거든요. 지금까지 22년 5월 달에 이미 그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 당시에 이 사람은 현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며칠 전에 워싱턴 DC 아주 그 역사적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교회에서 Black Lives Matter라는 그 흑인 생명 중요하다는 그런 그 시위를 할 때에 그 배너를 훼손한 혐의로 체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뭐 동료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나중에 그 크레딧을 내가 막 사전에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거 공판 그 열릴 때는 그 계속 그 재판 과정에서도 그랬고 사과도 했고요. 배심원들에게도 법집행기관에도 또 뭐 의회 직원들에게도 정말 잘못했다. 내가 뭐 그런 정도로 뭐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것이 나의 목표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사과했지만 결국은 그래서 22년형을 선고받은 건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훨씬 낮은 선고를 원했겠죠. 그리고 막 좀 봐달라고 뭐 여동생도 약혼녀도 있어요. 어머니도 뭐 좀 호소를 했지만 결국은 22년. 그리고 이 타리오의 변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많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모두 우리는 희생양이다. 이거 정말 그 주범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월 6일 진짜 주범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이어지겠죠. 곧.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가지도 않고 주동을 했다는 그런 혐의로 22년 징역형을 받았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선동이라고 연설을 생각할 수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미시건에 탁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한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는 거다. 물론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General Election, 본선거에서는 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정말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중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좋은가? 꼭 그런 것도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도 네이트 실버라고 그 538이라는 여론조사 잘하고 분석도 하고 이 사람 날마다 이제 뉴스레터를 씁니다. 이 수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에 관해서. 그런데 미츠 맥코넬 오늘도 이제 주치의가 그 상원의 주치의가 다시 아 뭐 이 사람 무슨 뭐 특별한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순간이 바이든에게도 트럼프에게 재선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쁜 계기가 된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는 국민들에게는 정당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어차피 만약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결한다면 약간의 차이로 누구든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의 뭐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국민들이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가 너무 많아 재선하기는 그게 이제 뭐 거의 80% 정도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 조금 안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그조 바이든 이거 현 대통령이 와이프가 주말에 플로리다 같이 갔잖아요. 허리케인 피해자들 만나고 하느라고. 그 이후에 이제 델라웨어 집에서 본인이 그 코비드-19에 대해서 양성 반응인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만 혼자 워싱턴으로 왔고요. 오늘 대통령도 실내에 있을 때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땐 다시 마스크 쓰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야외에서는 안 쓰겠다고 했지만 목요일에 G20 정상회담 인도로 가기 위해서 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겠죠. 질 바이든 여사 72세거든요. 8살 차이예요. 지금 마일드한 증상이라고 하고 델라웨어에서 회복 중인데 아무튼 사람들에게 이렇게 코비드-19에 대해서 포스트 레이디가 양성 반응이 나옴으로써 어떤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고 마스크 착용 여러분들 요즘 회사에서 다시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거 저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 중순부터 말 전에는 부스터샷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스케줄 잘 잡아서 부스터샷과 독감 예방접종 동시에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그 검사만 하시다면 항바이러스제도 있고 하니까 괜찮으실 겁니다. 지금 개학 시즌이라서 텍사스라든가 켄터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일단 이 학교에 와서 수업하는 것을 미룬 그런 교육구도 몇 군데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변종 코비드-19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요. 일단 여기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고요. 이제 아마 내일 모레 이때쯤 되면 더 많이 오늘보다도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올린 클립 한번 봐주세요. 강예신이었습니다.